600kcal라고 써놓으세요. 바로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성인 여자 항상 19세에서 29세를 기준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성인 여자는 2000kcal 정도가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인 남자는 2600kcal 정도가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라고 말을 했던 것은 왜 다르냐면은 사람마다 키하고 몸무게가 똑같다고 밥도 똑같이 먹으라는 거야? 누구는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이고, 누구는 하루 종일 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누구는 그 강노동을 하는 사람인데 키 몸무게가 똑같다고 음식을 다 똑같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활동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라고 해서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숫자화 시킬 때는 2000에서 2600 정도 주는 거면은 충분히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이거 항상 제가 말하는 것은 기준에서 이제 퍼 데이 하루 일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먹는 칼로리가 맑은 유동식은 대략 600이에요. 이거 충분한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완전 모자라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수술 후 환자에게 제공한다.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식사로, 자 밑줄, 수분 공급이 주 목적이다 라고 했어요. 따라서 수분 공급이 목적이기 때문에 영양적인 가치는 없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 주는 것이 차 중에서도 보리차예요. 보리차. 연한 보리차 정도로 주는 거고요. 육즙을 주더라도 맑은 육즙. 그 다음에 과즙을 주더라도 건더기도 없는 채로 걸러버린 과즙. 젤라틴으로 만든 푸딩. 여러분 생각해봐. 젤리뽀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 초록색 젤리뽀 같은 경우 있어. 청포도맛. 근데 젤라틴은 여러분들 우리가 눈으로 봤었을 때 액체예요? 고체예요? 아까 제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랬잖아. 고체죠. 근데 이거를 우리 입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혀 입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물로 녹아버려요. 바로 물로 녹아버리기 때문에 젤라틴은 줄 수 있다라고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유 및 우유로 만든 음료는 아직은 맑은 유동식에 못 줘요. 이거는 바로 뒤에 이제 전유동식에 줄 거예요. 맑은 유동식은 첫 번째 단계, 그 다음 단계가 전유동식이에요. 우유 유제품 아직 못 줘요. 다음 단계 보시면은 전유동식은 1200kcal라고 써놓으세요. 여러분 1200kcal면 충분히 주는 거예요. 이것도 제한이에요. 아직은 적은 거죠. 절반밖에 안 되죠. 1200칼로리 정도인데, 자, 상온이나 체온에서 액체로 되는 음식으로 미음식이라고 한다. 미음식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리고 조리원리 시간에 나올 텐데 미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미음은 무려 곡식에 그러니까 쌀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쌀 분량에 10배의 물이 들어가요. 10배의 물이 들어가고 나서 끓여. 그러면 얼마나 묽겠어. 죽이 보통 5 내지 6배거든요. 죽에 해당이, 우리가 죽 해당이 되는 것이 5 내지 6배인데 이거보다 물의 분량이 10배나 많아요. 이걸 끓여서 그냥 두느냐? 아니에요. 이거를 또 한번 채로 걸러요. 알갱이도 없이. 그 다음에 채로 걸러버린 것을 또 가만히 놔둬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가루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쌀가루에 해당이 되는, 밥가루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래로 가라앉겠죠. 위에 있는 맑은 물만 주는 것이 미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왜 누룽지탕 있잖아요. 누룽지에서 누룽지 알맹이도 못 먹고 건더기도 못 먹고 누룽지 위에 있는 물만 먹는 거 있잖아요. 누룽지 국물만 떠먹는 거. 거의 그 정도 수준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미음식이에요. 그 정도에 되는 것이 바로 미음식 전유동식이고요. 맑은 유동식에서 연식으로 넘어갈 때 바로 이제 물 먹다가 갑자기 죽 주지 말라는 거예요. 단계 단계 단계를 넘어가라는 거예요.